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정규 꼴찌에서부터 월 1억 수익을 벌게 됐는지까지에 대한 제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최대한 간결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지금 29살인데 때는 바야흐로 저희 10대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는 타고나게 뭔가 특출난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주위 사람과 같이 정말 특별한 거 없이 타고난 사람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부터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서점을 아직까지 약 25년 동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집안도 서점이고 누나도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1대1 과외를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생 때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모든 과목, 그러니까 5개의 과목에 각자 다른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을 다니면서 사교육에만 몇백만 원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 똑똑하지가 않았거든. 제가 머리가 좋아서 했던 것도 아니고 끈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공부는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웃긴 게 노는 법도 모르고 연애하는 법도 모르고 뭐 스포츠도 잘하는 게 없는 거야. 정말 말 그대로 루저. 사교육은 많이 받다 보니 선행학습은 잘 돼 있어서 고등학생 때 전교 550명 중에 70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내내 5개의 학원과 과외를 다니고 야간 자율학습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밤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끝나면 학원 가서 2시까지 공부하다 집에 오고 내가 마음에 없고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 연필은 잡고 있는 시간은 많은데 여기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졸업할 때 550명 중에 500등으로 졸업했어요. 들어봤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왔고 야자도 뺀 적 없고 모든 과외와 학원을 다 다녀봤는데 550명 중에 500등으로 졸업한 사람? 저는 살면서 그런 사람 저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걸 없이 졸업했는데 잘하는 것도 없어. 놀아본 적도 없어. 평생 앉아있기밖에 안 했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일몰이도 없어. 그러다 어떻게 전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들어갔는데 물리치료학과를 들어가려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간 학교는 정말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인 거야. 완전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대학에서 1년 동안 박혀있다 보니 내 미래가 벌써 보이는 거야. 바로 이 이름 없는 대학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해서 물리치료 면허증을 따고 병원에 취직을 하겠지? 거기서 월급 한 150 정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환자들만 돌보다가 죽는 거야. 그게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제가 원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벌써 답이 나온 거지.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야? 20살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 벌써 훤히 다 보이는데 갑자기 암담해지는 거지. 그러다 군대를 가고 2년 뒤에 전역을 하고 나서 이미 내 인생의 끝이 보이다 보니 대학을 복학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한 3개월 옷가게에서 알바한 뒤에 200만 원을 모아서 캐나다로 왔어요. 보통 해외로 떠나는 사람 특징 뭐죠? 해외에 친척들이 살거나 친구들이 살거나 아니면 몇 천만 원짜리 유학원 등록해서 1년 동안 다니잖아.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친척도 없고 돈도 200만 원밖에 없어서 유학원 등록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년짜리 워킹 비자 가지고 온 거야. 이력서 50장과 함께 오자마자 첫 1-2주 동안 이력서 50장을 여기저기에 다 돌렸어요. 영어도 못해서 전교 꼴찌가 무슨 영어를 할 줄 알겠어요. 저녁 후에 스피킹 학원 한 달 다니는 게 끝이야. 나머지 그냥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했어. 이력서 50장을 한국인들이 없는 식당과 옷가게에 다 뿌렸는데 연락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과장 없이 정말 신기한 게 50번째 마지막 이력서를 낸 그 식당에서 저한테 그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취직이 된 거야. 직원이 한 40명 가까이 있는 외국인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저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생존을 위해 생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물론 해외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어요. 매니저가 뭐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 일을 안 했어. 나중에는 내가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떡합니까? 영어를 못하는 내 잘못이지. 화장실 가서 문 닫고 울고 그런 날도 많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교 가는 방법을 알아서 제가 모은 돈으로 튜터를 고용해서 한두 달 공부를 하고 2년제 대학을 가는 시험을 혼자 붙었어요. 어차피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도 들었을 학비가 2천만 원이었거든. 부모님한테 딱 2천만 원 학비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 생활비는 제가 몇십 시간 일하면서 계속 벌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외국 생활을 해보고자 해외까지 나왔는데 굳이 한식당에 들어가서 치킨 튀기고 있기가 싫은 거야. 나는 어떻게든 현지 의류 브랜드에 들어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력서를 수십 장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면접만 28번인가 봤어. 연속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백화점에 모집 공고를 봤는데 그 백화점
백화점에 이제 명품을 막 파는 백화점이었단 말이죠. 영어는 못해서 저기 구석 조그만한 옷가게에서도 안 뽑아주는 나를 왜 이런 명품 백화점에서 뽑아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됐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이력서를 넣는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넣어보자 넣었어요. 연락이 오네? 면접 보러 오래. 오케이 면접 보러 갔어. 1차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저 포함 5명이 면접자가 있었어요. 저 빼고 4명이 이 나라 현지 학생들인데 다 토론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그 당시 토론토 대학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였어요. 아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 백화점에 알바하겠다고 오는 거야. 와 무슨 쟤네들하고 내가 경쟁을 하냐. 욕심 집착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면접관한테 말했어요. 나? 쟤네들보다 잘난 거 없어. 머리도 좋지 않아. 학벌도 안 좋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영어도 못하고 200만원 들고 이력서 50장 들고 캐나다 와서 이렇게까지 적응해서 영어도 이렇게 하고 있어. 쟤네들보다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 그리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거야. 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붙었네. 지금 생각해보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너무 학벌이 좋은 애들은 금방금방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외노자 신분인 나를 고용하는 게 낫지.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명품관 세일즈 커리어를 시작해서 6년 동안 계속 더 상위 브랜드로 옮겨가며 몸값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만으로 1년에 8천만 원까지는 벌어들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을 못 벌어들이는 거야. 세일즈의 한계가 있다 이거지. 하지만 여기에 피부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명품관에 들어온 순간부터 부자들을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자 손님들을 자주 보다 보니 이분들과 친해지고 번호도 알게 되고 인스타그램도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생활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부자들의 특징을 연구하고 부자들이 어떤 책을 읽나 봤는데 좋은 책들이 많은 거야. 나폴레옹 힐의 Think and Grow Rich도 있고 조셉 모피도 있고 네빌 고다드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이나 그 책의 저자들 혹은 세계적인 멘토들의 모든 정보를 제가 영어를 할 줄 알다 보니 북미에 있는 영어로 된 모든 그런 무인들의 정보를 싹을 쓸어 모은 거야. 그걸 담아서 탄생시킨 게 성공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막 왔을 때 외노자 시절 때부터 그리고 학생 시절 그리고 직장인 시절 때 동안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항상 세우고 있었고 실행을 해왔어요. 항상 어떻게 돈을 버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거의 캐나다 첫 5, 6년이란 생활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해봤어. 코딩도 배워보려고 했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보려고 했고 드랍시핑, 아마존, 블로그, 커뮤니티 설립, 전자책 각각 한 가지를 최소한 몇 개월씩 붙잡으면서 내가 이걸 할 마음이 있는지 혹은 잘하는지를 전부 다 시도해봤는데 다 실패한 거야. 여튼 수년 동안 여러 시도를 하다 어느 날 트레이딩에 빠지게 된 거야. 트레이딩을 한다고 첫날 돈을 넣었는데 트레이딩 첫날 수입이 100만 원이었던 거야. 그걸 보고도 내가 이야 난 이제 부자가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트레이딩이 짱이다 하면서 6년 동안 일해왔던 세일즈 직장을 관뒀어요. 관둔 지 1, 2주 뒤에 락다운이 터진 거야. 경제가 몰락하니까 내가 2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을 날리고 빚만 2천만 원만 지게 됐죠. 내가 큰 야망과 꿈을 품고 캐나다까지 와서 6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백수의 빚 2천만 원이야.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어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왜 몇몇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정말 그때 저 어떻게 될까봐 한국에서 엄마랑 누나가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근데 저는 안 간다 했어요. 저는 여기서 여태까지 키워왔던 꿈 다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바에 나는 캐나다에서 홈리스로 살겠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직장도 없고 빚만 지고 있는 답도 없는 상황에서 밖으로 못 나가 시도해본 건 다 실패했어.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시도를 안 해본 게 유튜브인 거야. 한 번에 잘 됐을까요? 유튜브 채널 5개 말아먹었어요. 그러다 한 6번째인가 7번째에 탄생한 채널이 성공 비밀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준 임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성공 비밀도 처음엔 안 됐어요. 첫 100명 구독자를 가지기까지 5개월이나 걸렸는데 뭐 어찌됐든 성공 비밤이 잘 됐죠. 그리고 그 후 6, 7개월 뒤 락다운도 풀리면서 저도 직장으로 돌아가고 직장 수익과 유튜브 수익이 합쳐져서 처음으로 2021년에 연수익 1억을 달성했어요. 그 빌어먹을 병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기회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제가 성공 비밀을 시작하게 돼서 그 덕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죠. 자 그 다음 직장 생활을 하고 성공 비밀도 잘 되고 모든 게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공 비밀이 정체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분명 그 전에는 나폴레옹 힐, 얼 나이팅게일, 게리비, 그랜드 칼돈, 타이로페즈 이런 사람들
사람들을 다루는 채널도 없었을 뿐더러 자막도 영상 가운데 칸이 나오는 채널이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자기개발 동기부여 채널이 다 똑같이 생기게 된 거야. 대한민국의 서양이 좋은 지식과 정보들이 퍼지게 된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 비밀의 채널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또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야겠다. 그리고 22년 1월 일을 관뒀어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의식을 솔루션을 찾기 위해 몰두했단 말이죠. 또 다른 온라인 사업도 한 두세 개 시도해보고 성공 비밀 영어 버전 채널도 만들어보고 다른 동기부여 채널도 또 만들어봤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한 2, 3개월 동안 답이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죠. 책을 출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 개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흥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관두고 나서 상황도 상황이고 시간도 많은지라 책을 써볼까? 하고 계약이 성사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약 두 달을 투자해서 16에서 18만 자의 책을 한 권 완성을 했는데 출판사가 잠수를 타는 거야. 지금 보니까 망한 것 같아, 출판사가. 책을 써놨더니 출판사가 망했네? 와, 이건 도대체 무슨 하늘이 장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떠오른 게 있는 거야. 두 달 동안 매일 몇천 자씩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제가 지능적으로 너무 뛰어나지 않다 보니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서 복잡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사람이 관점과 시선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떤 비유를 들어야 독자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요소를 제가 조금 잘 파악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저도 몰랐던 저의 또 다른 재능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때마침 성공비밀 채널을 한 2년 반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파고파다 보니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딥하게 믿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 성공학, 과학적으로 뇌과학, 성공심리학 이런 게 아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알게 됐어요. Spiritual being, I'm not limited to one window being open. You're a spiritual being. Most people would not think that about Grant Cardone. Oh, dude, number on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is not my wife, not my kids, and not my business. It's me as a spiritual unit. And then to develop the spiritual side and the soul, extremely important also. So you're on a spiritual journey, period. And we're all going to end up in the same place, if there is such a thing. Maybe it's just this and that's it. There's us. We're the universe, man. 오히려 인생에서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믿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0.01%의 확률을 뚫고서 그 자리에 올라간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그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믿는 거야. 성공학, 자기개발, 뇌과학, 심리학, 양자역학 이런 여러 과학과 서양철학, 동양철학,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찬, 불교, 도교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모든 학문들을 끝으로 깊게 파면 팔수록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소수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과 철학 학문에 제가 너무 깊게 빠져서 일상생활 내내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넘치고 넘쳐서 그 모든 열정이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이거를 분출시킬 때가 폭발시킬 때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내가 글쓰기를 하고 나니 글쓰는 게 재밌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상과 철학 학문 그리고 글쓰기 접목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초월자 마인드. 이 모든 사상 철학 학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거를 내 인생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행복이나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사상과 관념을 글 속에 녹여냈어요.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월 1억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내가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운 이 지식과 지혜가 안에서 끓어넘치는 데 이거를 폭발시키고자 분출하고자 담아내서 만든 게 성공 비밀인데 그걸로 연수익 1억을 잃었고 나는 24시간 동안 사상과 철학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호기심과 궁금증 열정과 사랑을 분출하고자 폭발시키고자 시작한 게 초월자 마인드인데 그렇게 글을 쓰면서 월 1억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수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시작했던 모든 일들은 실패했는데 내가 평소에 너무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24시간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들을 쌓이고 쌓여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분출하고자 시작한 모든 일들은 잘 됐단 말이죠. 그렇게 큰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두 번 정도 크게 겪고 나니까 알고리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잘 되겠구나? 내가 뭘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세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 스스로한테 걸어버리고 성공 비밀을 민박으로 바꿨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제 인생을 최대한 간략하게 말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스토리 초반으로 되감기를 해볼게요. 잘한 거 없고 잘한 거 없고 전교 550등에서 500등으로 졸업한 그 순간으로 제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그 순간이 민박, 제 자신이 유튜브로 연 1억을 번다, 사상과 생각을 글로 녹여서 월 1억을 번다 라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수억 개의 옵션 중에 가장 마지막일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몇 년 뒤 자기 자신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주주총회를 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포브스 매거진 커버를 장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상상이 됩니까?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할 텐데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롤스로이스를 타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왜 포브스 매거진 커버를 장식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 못해요. 어떤 수많은 인연과 우연과 사건을 통해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달할지 알 필요가 없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 무조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장담하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저보다 잘 났어요. 거의 정규 꼴찌를 했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보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